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역시나 자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연국입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형국 씨 보면은 네네.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도 이렇게 움츠러 있지 말고 덥다고 안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네. 든든한 보양식도 이렇게 잘 챙겨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좀 긍정 에너지도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걸 왕창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왕창이요? 아주 왕창 한 장장 6시간에 걸쳐서 먹고 왔습니다. 뭘 많이 드시고 오셨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보시죠. 오늘은 제가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제가 학교에 가거든요. 학교. 이렇게 가방도 메고 왔잖아요.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좀 멀다. 어딘가? 저긴가? 저기다. 저기 갔다. 저기. 가볼까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던 여름날 제주의 숲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는데요. 푸른 숲과 오름을 교실 삼아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했던 숲학교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 어디 오름 같은데요? 오름에 학교가 학생으로 돌아간 듯 기분 좋게 찾은 곳은 바로 사려니 숲길. 사려니 숲길.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네.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네. 학교가 있다고 해서 들어서 왔는데 여기 숲길인데요. 네. 네, 저희 사려니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사려니 숲길에 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네, 사려니 숲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네. 학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랑 같이 가시나요? 네,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가봅시다. 네. 사려니 숲학교가 있죠. 사려니 숲에 네. 학교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 하지만 이날 숲에서는 저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삼삼오 배낭을 메고 초록의 숲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드디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은 그 옛날에 한 50년 전에 1970년도쯤에 이 삼나무를 심은 조림지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전에는 뭐였냐? 그보다 더 전에는 그 목장이었습니다, 주로.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이 갑자기 체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수업인고 하니 바로 사려니 숲길을 함께 걸으며 공부하는 숲 아카데미입니다. 사려니 숲길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예, 가족들이랑 함께 하기도 굉장히 좋은 숲길이거든요. 매 사려니 숲에서는 에코힐링 체험 행사가 열리는데요. 원래는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한라산 둘레길을 걷는 숲 아카데미를 처음 선보이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는데요. 바로 1년 만에 열린 물차도름과 사려니 오름, 새롭게 선보인 이승아 코스까지 탐방객들에게 한껏 물이 오른 7월의 녹음을 한가득 선물했다고 하네요. 아유, 그래.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워낙 이 사려니 숲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와서 물차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님 길이 제가 못 걸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동참하면서 힐링도 하고 내 건강, 내가 지키기. 내 건강, 내가 지키기. 같이 지킵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함께한 사려니 숲길은 오르내림이 거의 없는 산책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제격인데요. 조금만 걸어도 심신의 피로가 쫙 풀리니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죠. 힘! 발걸음도 가벼운 좌선생. 그런데 제 얼굴 좀 봐보실래요? 땀이 비오듯 내립니다. 그동안 먹었던 게 땀으로 다 배출되네요. 이렇게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아요.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 더 맛있네요. 정말 내려가서 많이 먹어버릴 거야. MBC 사장님, 먹방 시켜주세요. 이날 땀은 한 바가지 흘렸지만 이거야말로 진정한 피톤치드 먹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맑은 공기를 배부르게 마시며 숲속 깊이 들어갔는데요. 사려니 숲길을 계속 걷다 보니 시험님 길이라는 특별한 숲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이 우리가 산림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나무가 나타났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건 몇 년생이야? 50년생이다. 그럼 50년 전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그런데 이 삼나무는 몇 년생이냐? 삼나무도 거의 99.9%는 이 나무랑 동년생 정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어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저기에다가 나무를 심었거든. 네. 아.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고 산림 녹화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 나무를 심은 겁니다. 시험된 길은 그동안 한라산 자락 아래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요. 지난해 일부 구간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비밀의 숲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려니 숲길과 난대 알대 한림연구소, 한남 시험님 구간을 통과해 이승학까지 이어지는 길 중간에 최종원이라는 곳도 들렸는데요. 나무들 모양이 참 특이하죠. 자갈길 이렇게 걷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삼나무는 통직하게 아까 오면서 본 것처럼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삼나무가 이렇게 뭉실뭉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를 여기는 전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품종들만 모아다가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세종. 한라산 생태계를 잘 보여주는 둘레길 중에서도 시험님 길은 자연님과 인공님이 어우러진 특별한 숲이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먹는 점심은 꿀맛이더라고요. 아,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여섯 사람이 같이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이런 삼나무 숲이 있다는 것 진짜 더 좋네요. 아, 저는 이게 공기만 마셔도 막 몸이 찌릿찌릿한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아. 네. 힐링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인근에 또 다른 숲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여기는 완전히 조성된 숲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네. 또 어떤 수업을 또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신비스러운 물찻 오름을 오늘 가실 거예요. 물찻 오름? 네. 좀 생소하긴 하네요. 그렇죠. 한라산 백록담의 물이 마르더라도 여기는 365일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공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러 저기 가보실까요? 정말 좋아요. 자,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이번에 제가 찾아갈 숲학교 교실은 바로 이곳! 1년에 딱 5일간만 열린다는 비밀의 숲이 있는 물차도름인데요.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차도름. 물이 찬 오름. 맞아요. 15년간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오름을 오르면서 자연환경 해설사 선생님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하고 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심는 네. 곳으로 올라오는데 네네. 참 가슴 아픈 장소에 왔어요, 이게. 여기를 보게 되면 네네. 많이 훼손된 장소를 보이시죠? 그냥 돌무더기 그렇죠. 이렇게 뭐 다른 곳과 달리 이렇게 좀 풀도 좀 안 자라 있고 네, 특이한 건 이렇게 바위마다 예. 지금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쌓아져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돌들이 곶자월처럼 많이 있었거든요. 곶자월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저런 돌 탑을 쌓아버리고 자기가 좋은 돌들은 수집해 가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비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수량이 많잖아요. 네네네. 토석 흘러면 이렇게 다 훼손돼 버렸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다 훼손시킨 거죠.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자연에 왔을 때는 자연이가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만지지 말고 눈으로 쳐다보는 이게 이 아름다운 숲을 건강한 숲을 가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런 것만큼은 진짜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예.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물차도름 정상을 향해 더 올랐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 여기는 물차도름 군하고 정상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자, 여기 보면 저 물은 나무 사이로 간간히 보이죠? 네네네. 자, 저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마르질 않는다. 네. 아마 저희들 바람이 여기도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네.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네. 부탁드려요. 남사르 습지 지정.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더 지켜야 돼요. 네, 나가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차 있으니까 연못 같은 느낌이. 정상의 산정호수를 품은 오름은 9개 정도밖에 없어서 참 귀하고 소중한데요.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동안이나마 푹 쉬었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물찰 오름 15년간 휴식 연재를 지금 거쳐왔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여기를 찾아주실 많은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네. 네. 우리 생태계가 네.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호를 안 하게 되면 이 생태계는 사라집니다. 맞아요. 이 생태가 사라지면 우리도 위태롭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자산이다.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숲학교에 가서 얻은 귀한 교훈은 첫째도 환경보호, 둘째도 환경보호였는데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많이 많이 아껴주세요.